올해 지금 7월달 초부터 서울 신정동에 사는 A씨는 며칠 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. 7월 초순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한 달치 요금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,000원 15% 늘었습니다. 폭염이 지난달 중하순에 절정에 달했던 터라 벌써부터 다음 달 요금 걱정이 앞섭니다. 에어컨도 또 절전용으로 바뀌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. 다음 달 고지서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많이 걱정되네요.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8월에는 저희가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. 에어컨만 틀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너무 과하게 많이. 한국전력이 지난달 말까지 검침이 끝난 주택용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1년 전보다 가구당 평균 13% 7,52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1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38만 가구,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오른 건 75만 가구에 달했습니다. 가정마다 검침일이 달라 이 통계엔 8월 사용분 전기요금이 절반 정도만 반영돼 있습니다. 주택용 전기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. 40 몇만 원이라고 왜 그 검침원이 전화가 와가지고. 40 몇만 원이요? 네. 가정집에서?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결혼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.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재무위기 완화를 위해 폭염이 지나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. 물가 상승률 2%대를 훨씬 웃도는 전기요금이 속속 청구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SBS 김치성입니다.